지역 어르신들이 대학 생활을 체험해보고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행사가 배제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평소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어르신들이 다양한 전공을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. 이 밖에도 스페인 학과의 스페인 음식 체험과 복지 신학과에서 준비한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함께 준비됐습니다. 네, 저희 노후동행 프로그램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됐다면서 어르신들이 많아졌는데 그 어르신들 중에는 학교를 다니신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대학교를 체험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. 어르신들이 도서관 체험해 보기, 기숙사 체험해 보기, 학교 수업 들어보기 등 다양 즐겁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.